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문점 PD입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짧을 예정이에요. 근데 내용 자체는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니다, 영상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꼭 다 보세요. 정말 이게 간단한데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오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드릴 뭐 쓰세요? 뭐 임팩트 드라이버건, 드릴 드라이버건, 해머 드릴 드라이버건, 어느 회사 거 쓰시죠? 얼마 주고 사셨죠? 힘은 어떻게 되죠? 회전수는? 그럼 보통 대답을 다 하실 줄 아세요. 그만큼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하셨으니까. 자, 바꿔서 물어볼게요. 비트 뭐 쓰세요? 어디 거 쓰시죠? 경도가 어떻게 돼요? 자선은 센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싸서 샀거나 다들 쓰니까 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사는 소모성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비트, 그게 일자 비트든 십자 비트든 특수 비트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경도, 얼마나 오래 쓰냐, 얼마나 잘 안 뭉개지냐 이거죠. 그 다음 자력, 자석이 얼마나 센가, 피스를 댔을 때 피스가 얼마나 잘 딸려 올라오나,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결착력.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보통 십자 비트는 1번 비트, 2번 비트, 3번 비트로 나뉘어요. 아, 0번도 있구나. 피스 크기에 따라서 비트를 달리 쓰죠. 근데 같은 번호의 비트라도 품질이 다릅니다. 이게 경도와 자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착력, 생긴 게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조금 다른 생김새가 결과물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드릴을 비싼 걸 사는 이유가 뭐죠? 힘이 좋아서죠. 근데 비트가 엉망이면 그 좋은 드릴의 힘을 끝까지 전달해주지를 못해요. 피스까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스가 자주 뭉개지죠. 요게 수직 수평을 잘 잡아서 박는 기술도 중요한데 비트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품 흔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십자 비트죠. 2번 비트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왼쪽은 대만, 중간은 일산, 세 번째는 국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크게 차이를 모르겠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요게 달라요. 요거 설명을 들으면 정말 적절한 예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비트는 대만의 비트예요. 이런 식으로 끼워서 피스를 박죠. 근데 이런 식으로 유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산의 비트를 끼우면 그 유격이 조금 적어집니다. 더 깊게 홈을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피스와 잘 맞물린다는 얘기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비트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비트인데 이렇게 끼우게 되면 유격이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피스와 결합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만산 일산 비트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 있잖아요. 홈이 파여 있는 각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만은 조금 뭉툭하죠. 반면에 일본은 조금 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국산 비트, 홈이 파여 있는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각도가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피스와의 결합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꽉 맞물리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피스의 결합력이 강해져서 나사산을 넘어갈 일이 많이 없고 요 끝에서 기계가 주는 힘을 거의 오롯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의 능률이 올라가는 거죠. 오늘 소개를 해드릴 회사는 제가 예전에 자석 비트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회사예요. 비트원, 국내 기업이죠. 국내 생산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인데 이 회사가 예전에는 드릴 비트만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국내에 비트 시장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안 만든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회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품질로 싸운다는 얘기죠.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금액도 대만보다는 비싸지만 일산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래서 구매평을 보게 되면 나쁘지가 않아요. 잘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부식방지 코팅이 조금 거뭇거뭇해지더래요. 요거는 저희가 한 손님한테 클레임을 받은 건데 그렇게 본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개선을 했다고, 피드백도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 회사에서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비트를 출시를 했다고 해요. 요렇게 6가지를 출시를 했는데요, 제가 일일이 뜯어보고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결착력 괜찮습니다. 싱글 엑스트라 비트 5종류와 양면 토션 비트 한 종류를 출시를 했는데요, 65mm에 1번 단면 비트, 100mm에 1번 단면 비트, 65mm에 2번 단면 비트, 100mm에 2번 단면 비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150mm에 2번 단면 비트. 제가 왜 150mm 비트를 좋아하냐면 100mm가 목재 작업할 때 조금 짧아요. 비스듬하게 길게 박을 때는 비트가 길면 길수록 좋은데, 그리고 육각의 토션 비트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놨죠. 이중 드릴 비트로 구멍을 뚫어놓고 목답으로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긴 비트로 박게 되면 그 다보 모양이 좀 찌그러져서 헐거워지고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짜잔! 앞으로 갈수록 얇아지죠. 이렇게 되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멍이 커지거나 그럴 일이 많이 없어요. 나 이거는 쓸 거예요. 무조건 쓸 거예요. 그리고 결착력이 좋으니까 깊숙이 박았을 때 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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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아시죠?
생각만 해도 짜증나. 그걸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ml의 양면 토션 비트. 요거는 앞에 지난번에 출시된 자석을 같이 쓸 수 있는 타입이라서 기존 사용자분들은 자석만 빼서 다시 끼우시면 돼요. 참고로 이 회사는 특이하게 중간에 요 완충 부분을 두 개를 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충격으로 비트가 부러지거나 피스가 부러질 확률이 적어지죠. 참 괜찮게 비트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비트원에서 나오는 비트의 장점과 신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이 제품은 제가 뜯은 제품들 한 가지씩을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구독 필요 없고, 좋아요 필요 없고, 댓글 필요 없고, 나눔 이벤트란에다가 작성만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50ml짜리는 내가 쓰고 싶은데.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점TV였고요. 감사합니다.